한달 밴, 45일 밴, 50일 밴. 유튜브가 벌써 망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어떻게든 살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지자들 반갑습니다. 네, 컨텐츠는 마인크래프트 치즈 건축 콘테스트 동물편. 아, 오늘은 동물이에요. 어떤 다양한 동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보자고요. 오, 말. 어, 나름 연출도 해주셨네요. 이렇게 말, 약간 야생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노을을 착 받으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실루엣이 딱,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빛도 이렇게 딱 내리치게 해가지고. 어, 검은마, 흑마 잘 봤습니다. 흥 봤습니다. 어, 아주 뭐 아이언치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 아, 양, 양 새끼를 양이라 그러냐? 약간 양 새끼 같거든요. 새끼 양. 아, 십새끼. 아, 램. 아, 그 영어로는 있는데 한국말로는 없는 것 같네. 잘 봤습니다, 양. 예. 고3이라서 처음이자 마지막 장가야. 과연? 아, 청새치. 아, 청새치가 뛰쳐 오르면서 배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담았어요. 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꼬리가 근데 잘린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어, 이거 사람 잘못하다가 죽습니다. 이거 몸 관통당하죠. 잘 봤습니다. 어, 글라도스랑 기생수 만들었는데 왜 여기 있어? 시간이 없어서 일로 왔어요. 아니, 입은 엄청난 고수인데 오늘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었나 보군요. 아, 공작. 아, 역시 아이언 존으로 와서 규모는 작아졌을지라도 시간은 없을지라도 아주 멋있는 연출을 해주셨어요. 공작새, 수컷 공작새네요. 근데 실제 너무 다 분홍색 꽃으로 통일한 거 아니냐? 실제로는 약간 섞여 있는 걸로 아는데. 어, 공작새는 정말 미스테리한 생물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설명이 안 되는 생물이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꼬리를 부채처럼 쫙 펴가지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촥,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포켓몬이라고 해도 믿음. 공작새가 사실 세계 미스테리 중에 하나야, 내가 봤을 때. 아주 공작새 그냥 왕물 안에서 나왔었죠? 자, 그래서 잘 봤습니다. 어, 뒤를 돌아보고 올라가죠. 오, 칙. 아, 이분은 그래도 순간적으로 약간, 어, 동물 느낌 살짝 났어요. 어, 칙. 어, 칙이라고 합니다. 어, 약간 고양이도 아니고 약간 살쾡이도 아니고 약간 그런 살쾡이과 느낌스? 삭? 아, 삭이냐? 칙이 아니라? 아, 그래, 삭. 야, 삭이 살쾡이야? 아, 칙이야? 뭐야, 삭이야, 칙이야. 아, 칙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편집자분이 그 사실 공방 밝혀서 편집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처음이야. 오, 첫 참가가 많네. 아, 올빼미. 올빼미 같은데요. 정답은 올빼미입니다. 아, 올빼미가 약간 순하게 생겼어. 부엉이가 약간 무섭게 생겼고 뒤에 보면 약간 어리버리하잖아. 올빼미예요. 올빼미 이렇게 눈이 동그라해가지고 올빼미의 털도 잘 표현해주셨어요. 밤으로 봐달라고요? 밤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바로 안 어두워지고 서서히 어두워지죠. 어, 어울리긴 하네. 달빛을 받고 있는 올빼미. 잘 봤습니다, 올빼미. 땡큐. 오, 앵무새. 어, 연출 좋았는데요? 어, 어, 드디어 골드존에서 슬슬 좋아지고 있네요. 예. 아, 여기 이렇게 딱 숲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표현해주고 정글 느낌으로 딱 해가지고. 아하, 앵무새 좋은데요. 예, 이 크기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치즈 얼마나 작은 블록으로 했는지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고. 이게 블록 큼지막하게 썰면은 아무리 잘해도 감동이 없어요. 어, 작더라도 정교하게 치즈 건축 모드로 하는 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 이거는 연출도 참 좋았고 햇빛도 딱 여기 떨어지게 해가지고 다른데 가리고 딱 여기만 딱 빛나게 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잘했는데요. 여기서 봐도 점점 TV 광고 각다 4K. 예, TV 광고. 이 그 광고 같죠? 약간 그 홈플러스 가면은 그 TV들 모여 있는 데 가면은 꼭 앵무새 나와. 4K, 8K 해가지고 막 앵무새 꼭 나와요. 아주 좋았어요, 앵무새. 다음 할 때마다 점점 난이도 높은 발전 중. 다이아 블록이 보이면 뒤돌아 주세요. 아, 닭. 아, 닭 싸움. 모래가 이렇게 튀는 것도 좀 재현을 해주셨고요. 닭 두 마리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꼬꼬꼬꼬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재현해줬습니다. 보니까 닭장 안에 갇혀있네요. 이렇게 철창 안에 갇혀있는데 그 안에서 싸우는 수준. 닭들이 싸우면은 진짜 치열하게 싸우잖아. 막 상대 죽을 때까지 막 부리로 존내 쪄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막 죽을 때까지 존내 패잖아. 개무서워. 잘 봤습니다, 닭. 다음. 머리를 잘 썼네. 머리를 잘 썼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치. 자, 생쥐. 물식물, 동물물에 의지를 잇는 주제들. 연출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여기 이렇게 콘센트 있고 이렇게 예 더치 있고요. 여기 안에도 뭐 있냐? 오! 오, 반전 반전. 오! 여기도 구현돼 있네. 생쥐 안에 치즈 먹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예 치즈 먹고 있습니다. 삼각형 치즈. 생쥐는 치즈를 좋아한다. 야, 이제 괜찮네. 괜찮았는데? 정말 클리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클리셰.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게 5시간이 여기 뭐야? 거. 피야 이거? 아닌데 열쇠야, 열쇠. 열쇠가 피가 아니라 열쇠를 갖고 왔어요. 네. 주인 열쇠. 잘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죠? 오, 하이에나. 아, 기레. 이 정도는 돼야지. 하이에나. 아, 동물계의 양아치. 얘들도 먹고 사느라 힘들 텐데. 아, 근데 하이에나가 아주 무섭게 표현됐어요. 여기가 아주 그냥 쫙쫙 해가지고 이빨 날카롭게 돼서. 야, 목구멍 안에 뭐 들어가는 거야? 뭐야? 목구멍 뭐야? 이번에 우승할 수 있을까? 우승은 좀 예 힘들 것 같고요. 예. 몰라, 또 할 수도 있지. 이 뒤에 다 창렬이면 이 뒤에 싹 다 오늘 날아가면은 우승할 수도 있어. 한 달 밴. 45일 밴. 50일 밴. 한 달 밴. 유튜브가 벌써 망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어떻게든 살립니다. 개소리 집어쳐. 열심히 만들긴 했어. 또 불안한 소리. 예. 보겠습니다. 아, 좋겠다. 아, 코끼리. 이게 사실상 치질공콘이 아니거든요. 예, 치질공콘이긴 한데. 이런 게 조회수 야, 많이 이게 나온다 주제가 어렵구나. 동물이 일단 몸은 귀찮으니까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 형 자. 그냥 칭찬하면 잼민이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봐. 아, 그치 맞다. 재촬영 들어가자. Don't worry about it. 자, 다음 뭘까요? 아까 늑대 다시 보니 천사 같다. 와우, 코끼리. 후후. 아, 코끼리의 코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과를 따먹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연출해 주셨어요. 그만큼 좋겠다는 거죠. 위에 왁두랑 엔젤님도 있고요. 상아도 이렇게 있고요. 야,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있는 센스 아주 이쁘죠? 예, 그러면서 구름들이 이렇게 구름들도 뭉게뭉게 표현해 주셨어요. 역시 치즈 건축 콘테스트답게 보세요. 이 다 수많은 뱃살이 접힌 모습을 표현해 준 이런 디테일. 그러면서 이 코끼리가 그 희귀종이잖아요? 박스 코끼리라고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코끼리. 잘 봐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희나! 아, 다이아 위치에서 보면 이뻐요. 에반 레서님. 리쌍의 광대 내가 웃고 있나요? 닥치세요.
두루미. 아, 두루미. 아, 황새. 아, 황새, 황새. 아, 왜가리 혹은 황새가 아, 이렇게 아, 물고기를 한 발로 탁 잡아 가지고 예. 찢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아, 표현해 주셨어요. 야, 물고기들이 퐁당퐁당 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살아나고 도망가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보면은 물고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런 것까지 표현해 주셨어요. 이 새의 눈, 원래 새 눈이 좀 무섭거든요. 이 무서운 새 눈도 잘 구현을 해주셨고요. 이 비율은 조금 살짝 거시기하지만 이 비율을 이게 똑같이 진짜처럼 했으면 황새가 요만큼 조그매졌을 거예요. 그래서 황새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약간 크게 늘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새가 잘 봤습니다. 연출에 신경 좀 써봤어. 걱정 마 콩쥐야, 내가 도와줄게. 뭐야 참새, 내가 배 짜는 것을 도와줄게. 와 다행이야, 고마워 참새야. 하지만 아직 일이 두 개나 남았는걸. 콩쥐야 걱정하지 말더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 아 음메. 아 와 황소까지 도와줬어.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두꺼비야. 콩쥐야. 예. 뭐가 잘 안 되니? 좋대. 근데 동물은 실제 동물 비율이 형, 돼야 재밌는 건데. 진짜 좋된 것 같다. 이제 그 예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인형.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자. 지금 들어왔는데 아직. 웃기긴 웃겼어요. 예. 콩쥐야 좋댔어. 이렇게 해서 두꺼비, 두꺼비랑 소랑 참새랑 세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대충 그 구금. 아, 야 우승 경력이 많네. 캐릭터처럼 만들어졌어. 그래도 몇 번 갈아엎었어요. 그렇군요. 캐릭터처럼 만들어졌다. 뭐죠? 햄스터인가요? 뜻인가요? 대단하네. 아, 잘했나? 잘했네. 잘했네, 햄스터. 도박하는 거예요? 뭔데 이게? 도박하는 게 도박하는 게 뭐야? 아, 내 별풍선 리액션. 아, 그거. 아, 그거야? 아, 귀엽네. 귀엽다. 좋아요, 댓글. 귀엽다. 좋았고요. 자, 다음. 왕민트입니다. 2개월 만에 돌아와서 기분이 좋아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물 길을 따라가시면 작품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아, 이렇게 정글이 있네요.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아, 독수리. 아, 독수리. 아, 아, 참 잘했어요. 예, 참 잘했는데 옛날에 우승했던 작품 한 번 더 리메이크 한 건가요? 예전 독수리랑 똑같네, 연출이. 아, 후광을 받게 한 거구나, 이렇게. 아, 독수리가 근데 약간 살짝 독수리가 산박도 예, 거시기 보이긴 하는데 아니야, 아직 빛의 연출이 참 좋았네요. 아, 이렇게 돼가지고 낮으로도 한번 볼까요? 선녀네. 선녀야. 아, 이렇게 낮으로 봤더니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아, 독수리가 이쪽으로 돼가지고 야, 독수리 깃털이 이렇게 날리고 저 뒤쪽에 저런 것까지 한 거는 참 저런 거는 참 잘했네요. 예. 독수리 잘 봤습니다. 킹아. 아. 대음 없나? 끝났나? 없어. 그래. 그래. 투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가보자. 공장 6위, 황새 5위, 야생마 4위. 야생마 4위야. 레전드예요. 생쥐 3위, 하이에나 2위, 앵무새 1위. 오케이. 자,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치즈 건축 콘텐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앙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누르겠습니다. 앙 주바 주바 꿈실꿈실. 응 없어.